아, 나 진짜 응답성도 와, 엄마 진짜 조용하네. 나 고급스럽다 진짜. 대장 기자에는 이거 하나 드립니다. 드세요. 지금 너무 조용해가지고 재미가 없을 느낌이에요. 좀 달려보고 싶은데. 네, 아싸맨의 레알시 승기는 오늘 제네시스의 G80, G80를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약간 야 쟤는 왜 지난 소렌토부터 이렇게 혼자 나와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예, 약간 이제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늘도 지난번 소렌토에 이어서 G80도 한 차량에 한 명만 탑승할 수 있게, 예, 그렇게 행사가 마련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게 이 측면 봅니다. 아우디에서는 흔히 보셨을 수도 있어요. 쿠페형 디자인으로 G80, G80가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차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약간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좀 더 스포티해졌습니다. 아, 전면부도 좀 보여드려야지. 전면부에 크레스트 그릴, 예, 방패 모양의 크레스트 그릴, 제네시스의 상징이 되고 있는 두 줄이, 예, 두 줄 쿼드 램프가 쭉 이어져서, 예, 측면 쭉 훑고 지나가서, 예, 뒤에 후면 리어 램프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는 뭐 GV80 이런 데서 많이 봤던 모습이죠. 오늘 제가 시승하는 차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3.5 가솔린 터보 차량이고요. 풀옵션이어서 가격은 8,220입니다. 네, G80 출발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호텔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호텔 특성상 방지턱이 많잖아요, 호텔은. 이 방지턱을 넘는데 우선은 출발 구간에서의 이 서스펜션의 느낌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우선은 뭐 뒷좌석에서부터 느껴졌지만 차량의 자체가 매우 고급스러운 세단의 느낌을 표방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러한 서스펜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상당히 무르게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그런 게 적용되지는 않았어요.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이에요. 전자식 제어 서스펜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상황을 인지해가지고 뭐 전자동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식으로 상황을 파악할 때는 내비게이션 그리고 각종 레이더를 이용해 가지고 상황을 인지를 해 가지고 앞이 방지턱이다 아니면 앞에 무슨 요철이 있다 어떠한 구간이다 이러면은 전자식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우선은 G80는 5,000만원 후반대부터 가격이 시작이 돼요. 최상위 모델의 풀옵션 8,220,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그렇게 싸다는 생각도 들진 않아요. 예, 뭔가 적정하게 구성이 됐다. 하지만 뭐 약간 풀옵션 8,000만원대까지 간다면은 G90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모델은 가솔린과 디젤만 나왔습니다. 예.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런 거는 예전에 무슨 뭐 새로 나온 G80에 하이브리드가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실제로 요번에 출시가 된 모델들은 가솔린과 디젤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모두 다 300마력이 넘는 고출력, 예, 출력이 높은 차들로 다 배치를 해 놓았어요. 아, 그런데 정말 조용해요. 지금 뭐 물론 이 도심 구간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저속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당히 조용합니다. 윈드실드라고 하는 전면부 유리부터 도어 그리고 후면 유리까지 모두 다 차음 글라스, 그러니까 소음을 막는 유리를 기본 적용했기 때문인데 도심 구간에서의 소음은 거의 차 내에서 느껴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G80가 고급 세단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번에 나온 제원을 살펴보자면 이 제원의 특징 자체는 고급스러움과 함께 역동성을 살렸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전장은 길어졌지만 전고는 낮췄습니다. 그 말인즉슨 차의 휠베이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늘려서 공간을 확보했지만 전고를 낮춰서 뭔가 차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지면에 붙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스포티함을 조금 살리려고 했다는 건데 그것도 실제로 고속 주행에서 느껴지는지는 오늘 달리면서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네시스가 뭐 이제 외장뿐만 아니라 내장 디자인 역시도 엄청나게 공들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존 G80과 비교를 하면은 내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부는 모든 면에 가죽을 덧댔어요. 네, 모든 면에 가죽을 덧댔고 이러한 A필러라든지 천장 부분도 스웨이드를 넣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내부 디자인은 정말 고급스러운 세단을 완성했다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지금 전면이나 후면이나 램프 자체가 두 줄짜리 쿼드 램프가 적용됐듯이 실내 역시도 G80 역시도 두 줄짜리
송풍구 두 줄짜리 에어벤트가 가로로 쭉 길게 뻗었습니다. 네. 대시보드 역시도 가죽을 다 덧댔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원목을 적용을 해가지고 뭐 고급스러운 느낌도 한 번 더 줬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내장 디자인에서 고급 소재를 정말 아끼지 않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캐딜락입니다. 뭐 각종 가죽부터 해가지고 스웨이드 이런 거를 거의 다 써요, 모든 차에. 그런데 전 G80에 지금 제가 받고 있는 GAT에서 받고 있는 그 디자인의 느낌은 여느 프리미엄 세단보다 앞서 있다는 느낌을 줘요. 내장에서는 정말 고급 소재를 안 쓴 데가 없어요. 원목, 가죽, 스웨이드, 휠에도 가죽들을 덧댔어요. 네. 정말 내장 디자인은 이거 하나 드립니다. 네, 드세요 이거. 뒷좌석에 보이는 개별 모니터도 GAT가 충분히 G90까지 안 가더라도 GAT 뭐 지금도 그렇죠. GAT도 여전히 무슨 약간 사장님 차 뭐 CEO 차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거는 뭐 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나온 GAT는 확실히 그러한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줬어요. 네. 사장님 차로도 손색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암레스트 자체가 GV80 때도 그랬지만 GAT 역시도 암레스트를 상당히 길게 뽑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 스트링 휠을 잡고서도 암레스트에 팔을 걸칠 수 있는 이러한 뭐 거리라든지 각도도 상당히 편하게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정말 운전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운전감이면은 이거는 사장님이 타는 것도 좋지만 사장님이 직접 몰아도 충분한 차네요. 제 자세 편해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GAT는 후륜구동 기반이지만 제가 타고 있는 거는 지금 상시 사륜구동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조금 가파르다면 가파를 수 있는 곡선에서도 속도를 내고 들어감에도 차량의 쏠림이라든지 운전자한테 느껴지는 불안감은 없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엄청 잘 돌아요. 안정감 자체는 잘 뽑아냈네요. 확실히 전고가 낮아진 느낌은 수치상으로는 느껴지지가 않지만 지금 주행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에서 조금 묻어나요. 차량이 지금 이제 100 정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100 정도 달리는데 차량의 안정감은 확실하게 더해진 것 같아요. 네. 지금 100으로 달리는데도 진짜 소음 잘 잡았다. 지금 문득 든 생각은 정말 소음 잘 잡았다예요. 엔진 구동음 지금 103? 100 정도로 달리는데도 엔진 구동음은 들려오는 게 없고요. 앞에 엔진룸에서 들려오는 소음을 잡기 위해서도 새로운 형태의 방음 장치를 넣었다는 것도 칭찬해 줄 만합니다. GAT의 방향성을 한 번 더 보여준 거죠. 조용하고 편한 세단 만들겠다. 하지만 3.5 가솔린 터보라는 점, 주행감에 있어서도 놓치지 않겠다는 건데 자연흡기를 쓰지 않았죠. 자연흡기를 쓰지 않고 터보차저의 과급기를 이용을 했는데 확실히 효과는 있죠. 잘 달려요. 빠르게 치고 나가요. 고급이지만 스포츠 세단으로서의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바로 이 3.5 터보입니다. 지금 3.5 가솔린 터보입니다. 아 여기 110구간이구나 그럼 좀 더 밟아볼게요. 네. 어우 고속도로 좋네. 아따 지금 응답성도 막 변속의 이질감은 없어요. 네. 응답성은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이게 내비게이션이 상당히 똑똑해요. 솔직히 현대기아차의 내비게이션은 상당히 똑똑해요. 지금도 삐삐거린 이유가 버스 전용 차선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왔는데 버스 전용 차선에 들어가니까 버스 전용 차선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알림을 줬죠. 빨리 빠져나오라고. 진짜 이 현대기아차에서 만드는 내비게이션은 정말 똑똑해요. 이러한 인포테인먼트에 있어서는 이미 상위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게 현대기아차인데 똑똑합니다. 그리고 지금 느껴지는 부분은 고속주행이잖아요. 지금 속도 100, 110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사고 있는데 차량의 안정감은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이렇게 달리는데도 와 진짜 이거를 뭐 따로 수치상으로 말씀드리는 건 불가능하고요. 운전자가 받는 느낌은 지금 이렇게 속도로 올렸는데도 불안감이 없다는 걸로 약간 말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고속을 밟아볼게요. 정말 잘 달리죠? 가속의 응답성, 변속의 느낌 훌륭합니다. GAT가 요번에 차량의 강성이라든지 그러한 거를 좀 높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번에 알루미늄을 상당히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알루미늄 그리고 강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차량의 강성을 높였는데, 알루미늄을 쓰면은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죠. 차량의 무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차량의 무게를 줄이면 뭐가 좋을까요? 그쵸? 뭐 가속이라든지 응답성 이런 문제도 있지만 연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성을 늘리면서 동시에 연비를 잡은 건데, 리터당 6.7, 이제 리터당 6.7이에요. 이제 올라왔어요 조금. 매력은 세 가지예요. 정말 고급스러운 내장 디자인, 두 번째 정말 조용한 정숙성, 정숙성은 역대급이라고 말해도 돼요. 세 번째는 주행 시의 안정감입니다. 이거 말고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차체의 무게도 줄였고 MPI와 GDI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능도 적용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MPI, 어떨 때는 GDI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연비라든지 주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였다고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연비가 너무 낮습니다 지금. 이게 정말 지금 나무랄 데가 없거든요,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근데 연비가... 제가 주행을 이상하게 했나? 어쨌든 이렇게 시승한 G80, 네, 현대차 그룹이 최근 슈퍼사이클을 맞았어요. 소렌토, 아반떼, G80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세그먼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를 내놓고 있는데, 코로나를 만난 거는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하지만 내놓는 차들마다 우선은 크게 실망하지 않고 정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 G80 출발 자체는 좋습니다. 첫날 사전 계약이 2만 대를 넘어섰어요. 2만 대를 넘어선 상황에서 G80가 정말로 소비자들한테도 또 이러한 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면서 오늘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싸맨.